1890몇 년으로 알고 있는데 호랑이 사냥꾼 3명 서 있는 흑백 사진이 있어요. 사진이 절 부르는 거죠. 나 좀 만들어줘라고. 그 지브러시라는 그 3D 툴을 접하면서 아, 도전해봐야 되겠다. 곰브로라는 창작 그룹이고요. 디자인 일과 취미를 같이 병행하면서 점점 이제는 취미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분은 정말 베테랑이라는 느낌이 그냥 사진 한 컷에서도 느껴져서 그 느낌을 담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. 뒷부분에 사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호랑이가 출몰을 하면 보찜 하나 하고 집심 요 정도만 메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추측으로 뒷부분에 표현이 되었고 이쪽 왼쪽 주머니에는 담배를 넣어야 되니까 덧댄 것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상투는 틀었지만 망건을 두르지 않은 스타일. 이게 현재 16대 1 정도 사이즈예요. 스케일보다는 사실 곰방대가 조금 크게 나온 이유가 제가 수작업으로 곰방대 부분을 작업을 했었거든요. 지금은 좀 후회가 됩니다. 3D로 할 걸 이런 생각을. 히스토리 피규어 하면은 그 전장에서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들도 멋있고 다 좋긴 한데 저는 그 당시에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 만들고 거의 동시대에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. 그 사진 역시도 이제 저를 불러서 제가 만들게 된 거였는데 12살짜리 남자아이가 탄광에서 정말 찌든 모습으로 찍은 거예요.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소년의 인상에서 잘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약간 우울한 듯 하면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라는 그런 표정. 처음에는 그 카드 아이템이라고 있어요. 이제 세트로 모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. 근데 그러면서 제가 수집 목록들이 점점 늘어난 상태였는데 2004년도 국내에 마시넨크리거 옛날 키트들이 대량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키트를 막 모으고 똑같은 키트를 막 4개, 5개씩 사고 이러면서 일본의 이제 도쿄에서 열렸던 전시회가 있었어요. 마시넨크리거 전시회가. 열심히 만들어서 첫 번째 간 게 이겁니다. 그 당시에는 절개를 해서 오픈을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. 엔진도 없는데 이 부품 저 부품 떼다가 구현을 했죠. 먼 데서 왔다라고 하면서 원작자분이 호 요코야마 씨가 쓰던 드릴인데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 다음 해에도 이제 전시를 하니까 참여를 해야 되겠다. PK라는 기체를 가지고 상황을 연출하거나 개조를 어떻게 해서 컨테스트에 내는 거였는데 그때 정말 운 좋게 대상을 받게 됐어요. 그래서 대상을 받고 이렇게 2005년도 12월 달에 실리게 됐어요. 지금도 마시넨크리거랑 가끔 질문이세요? 요즘에는 좀 뜸해요. 마시넨크리거 키트가 정크 파트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생산해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키트들은 너무 완전체가 나와버리니까 내가 할 게 없다라는 느낌이에요. 현재는 컬러링을 할 때 히스토릭 피규어라고 하죠. 인형들을 칠하는 해외 유저들이나 그 사람들 봤더니 다 아크릴 도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얘를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다. 좀 큰 인형들은 칠하는 데 부담이 되고 작은 인형들, 3-5대1 인형들을 한번 칠해보자 라고 해서 작게 시작을 해봤습니다. 제가 작은 거 칠할 때는 제 마음가짐이 내 몸이 3-5대1 크기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칠하게 되면은 눈 밑에 그림자도 한 터치로 끝낼 거를 두세 번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칠해졌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. 대학교에서
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. 제 성향이 2D와 3D의 중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오버랩되는 직종으로 많이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요. 취미와 실제 제 디자인 일이 접목된 일들도 요즘에는 꽤 많이 진행을 하게 돼요. 충분히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, 2D와 3D의 중간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의 종착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